니노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문빈 아빠가 아들의 관 앞에서 울부짖는 모습에 아스트로 멤버들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문빈 아버지 정체 알고 보니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들이 최근에 치러진 문빈의 장례식에서 아빠가 아들의 관 앞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많은 이들이 슬픔과 애도를 느끼고 있다. 문빈의 아버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참석자들에게 슬픈 감정을 전달하며 분위기를 안타깝게 만들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문빈의 가족들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아스트로 멤버들은 문빈의 부모님을 껴안고 위로를 나누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들은 문빈의 가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문빈의 발인은 22일 오전에 치러졌다. 그의 여동생이자 그룹 빌리의 멤버인 문수아도 발인에 참석하여 그녀도 큰 슬픔을 느꼈다. 문빈의 부모님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울부짖었고 그의 흐느낌 소리는 공기 속에 영원히 울려 퍼졌다. 한편 MBC 위 음악 중심에서는 아이브가 1위를 차지하지만 축하 무대 대신 문빈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렸다. MC 정우와 아이브 멤버들은 문빈에 대한 애도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배우 문가영도 자신의 SNS에 문빈을 추모하는 글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여동생 문수아와 함께 찍었던 폴라로이드 사진과 스티커를 공유하며 문빈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문빈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며 마음을 졸이게 된다. 또한 문빈은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로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고 그의 존재는 많은 팬들에게 큰 의미를 가졌다. 그러므로 문빈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번 상황에서 우리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추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문빈의 가족들과 아스트로 멤버들이 이번 상황에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저희 뉴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뉴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팔로우하십시오.